회복의 성탄절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상실했다는 거죠. 회복, 상실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걸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왜 잃어버렸을까?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과 축복을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망가졌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쪽으로 따라간 게보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반대된 길을 가고 있어요.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가를 이렇게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우리 회복의 성탄절의 첫째, 회복시키러 오신 바로 예수님은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구원자. 예, 생명의 구원자.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뭐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 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얘기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도 생명이 중요합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고 죽고 나면은 이 땅의 허망이 다 끝나는 것. 그러나 그런 생명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생명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같이 주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흙을 취해서 이렇게 흙을 비사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던 생명, human being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생명,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몸뚱아리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생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범죄에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범죄했지만 우선은 살고 있지만은 뭐가 오냐면 바로 죽음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누구나 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동일하게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든 그리고 꽃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까지 올라갔, 어떤 존재를 복제하는 까지 올라갔지만 근본적인 생명을 만들지는 못해요. 생명은 하나님도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면 더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육신의 죽음은 이렇게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 가면 이제 부활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조회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바로 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생명에 조회한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면은 그냥 이 길로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진리고 내가 믿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진행될 때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고 조회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 바이오스 여기에서 바이올로지가 나왔어요. 헬라어인데 여기 이 육체로만 살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됐어요. 만약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딸들 여기 이쪽에 계신 딸들 여기도 딸들이 계시네. 예, 딸들이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예언이 안 맞죠. 그런데 어떻든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한 100% 신뢰감이 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고 틀리면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셉이한테 이 천사가 계시해 준 말씀이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잉태란 말을 썼고 요셉에게는 이미 잉태된 다음에 소식을 뒤에 들었기 때문에 잉태란 말이 없어요. 이사야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됐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 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의 이름은 사명입니다. 그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 가운데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야만이 영원한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죄로부터 오늘 말씀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땅에는 모든 백성이 다 창조주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님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죠. 그들의 죄가 누구예요? 바로 그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죄가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 요 밑에 길로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위에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상에 몸이 아파서 많이 우리가 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치료도 받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무슨 병이 들었다 그러면 되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자, 병에 두 종류가 있는데 병에는 이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 사실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병도 육적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떤 거 마귀가 들어오면 영적인 병에 속할 수도 있지만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적인 병은 아무리 심각하게 아파도 그냥 병원에 가고 약 먹고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또는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이 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 났다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은 이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영원한 병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다 거기다 투자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당연히 영원한 걸 누구든지 선택을 하죠. 바로 영원한 삶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병이 고쳐져야 돼요.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인류의 시작부터서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된 이 질병이 오늘날도 그 병의 증상으로 세계 곳곳에 수많은 끔찍한 범죄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전부 다 이 죄병에 들어서요. 죄병. 자,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안고 대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해결하고 오셔서 뭘 하기 오셨냐? 바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랬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조회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은 죄악이고 어둠은 이제 파멸이고 죽음이지만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된 것을 표현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게 바로 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떡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이 어디 오시냐면 떡집에 오시는 거 우리가 알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 베들레헴의 뜻이 바로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그 떡집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냐면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고 이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을 그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아들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너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전부 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뒷부분에 말씀을 생명 다 얘기한 거는 전부 다 밑에 있는 바이오 생명이 아니라 이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의미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은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대신 조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이 조회라는 생명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다 이미 알고 또 우리 교회는 믿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을 회복시켜보냐, 다 좋아요. 뭐 사람이 싸우고 뭐 하고 근데 회복도 좋고 다 좋지만은, 사실은 이 생명,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얻지를 못하면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호주에선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이렇게 다 가면은 그걸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좁아지면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다 돌아가셔. 그냥 이렇게 참 얼마나 인간 사람 때문에 그냥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짐승도 안 먹었잖아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하나님이 동물 먹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기를 좋아하시죠. 근데 그 이상한 뉴스가 하는데, 그 뭐냐면 그 소가 너무 커가지고 못 죽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게 기계 속에 집어 너무 커가지고 죽일 수 없어서 이게 살아난 것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아마 그 소도 나이가 먹으면 다 이 땅에서, 그 소는 이 바이오예요, 바이오. 한번 보시라고 다 죽게 돼요. 인간도 다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이 삶이 지금부터서 풍성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에 이 바이오 생명만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 조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로마서 9장 9절은 말씀하는데, 그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사실인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합니다. 오늘 22절을 그리 됐어요. 자, 왜 제가 언약이라고 썼냐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보통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언보다 언약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 22절에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11번이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다. 그건 뭘 의미하면,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분이 마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끌적끌적 썼네, 이거 아니고 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이루어진 거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언도 중요하죠. 예언 성취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커버넌트를, 예언을, 아니 언약을 더 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같은 같지만 언약조라 이 부등호를 좀 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예,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은 사실은 창세기부터서 이루어집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앞으로 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족보가 만들어졌냐? 그 전에 물론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위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이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하나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책이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랬어요. 자, 이런 예언들이고 언약들이고 하나님 약속들인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언된 말씀이 다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아까 여기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내용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 나단 선지자가 대신 전해진 메시지 중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 후손을 통해서 바로 이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워갈 거라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2절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쭉 내온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 이쪽에도 나왔지만 이쪽에도 보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을 때 그는 다윗의 씨로 바로 다윗이 살던 옛날 성경은 다윗의 촌, 지금 성경은 다윗의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자신이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 잔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 잔은 바로 내가 세운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피는 바로 내가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이 잔을 붓는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 피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피니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탄절에만 관련된 것이 사실 아니고요. 이 언약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구약은 신약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성취된 언약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성탄절로 끝나버린 언약이라면 사실은 별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언약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언약은. 그래서 이 언약이 요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그 씨요 그리고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그 말씀이 정리가 뒤에 22절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그냥 성탄절까지만 믿는 언약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들이 결국 주님 오실 때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져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이 언약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생명 얻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그걸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릴 바로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메시지 말씀 던져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띄워주세요. 자, 임마누엘 주님. 자, 임마누엘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모든 것들이 다 상실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회복에 대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번역한 즉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지금 함께하지 못하게 됐던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상실된 거예요. 범죄로부터 상실된.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또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 열망과 사랑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거라는 말씀하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비아 돌로레사의 그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시면서 한 번도 흐트림 없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은혜가 성탄절에 얼마나 감사하고 큰 건지를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을, 함께 하심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분리. 세상 분리라는 것은 이건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세상은 성탄절에 요즘은 더 죄를 많이 짓는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참 안타깝죠.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누구만이 이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그 17절에는 보게 말했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16절에 보내준다고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안다. 이미 너희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복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넣어주세요.
너의 마음의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일이 됐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과 똑같은 말씀. 너희들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냐. 이제는 양자의 영, 바로 어덥션 됐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는 입양된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양자의 영이 있다.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이 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상담을 할 때 가르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빠. 눈 뜨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상담 책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사무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아빠, 그런 굉장히 관계적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 아빠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더 강하게 임한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냥 당연히 저분이 내 아버지고 시아버지고 뭐 친정아버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 아빠 하면 다 들어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신 그런 아빠. 이게 원래 아바가 이 아람어인데 새로 번역하면서 이건 아빠예요. 원래 한국말 아빠하고 아람어 아빠하고 똑같아요. 이게 희한하죠. 네팔말하고 미얀마말이 한국말 순서가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인지 아무튼 이 비슷하고 똑같은 일이 많아서 감사한데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 저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우리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로 나가시면 말이 구어체로 바뀝니다. 대화체로 바뀌어요. 하나님 아빠 저 지금 왔어요. 저 많이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드려요. 이렇게 바뀌면서 나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보듬어 주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그 우리 아빠로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임마누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의 임마누엘은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이 세상 끝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 남의 영혼도 살리죠. 성탄절에 이제 이 성탄의 복음을 또 땅끝까지 증가하는 우리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 기쁨이 충만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바 존재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로 만들었지만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누르기만 하면 탁 열려요. 여러분을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바로 다른 삶의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조율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